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때 난 몰랐지만 너무 힘겨워하다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오늘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는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처음 거의 인사를 드렸던 이 생각이나라는 노래를 보내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제가 평소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다 알아듣고 계시죠? 네. 혹시나 옆에 한국말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좀 통역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곡은 평소에 제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혼자서 부른 게 아니고 같이 불렀는데 오늘 마침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최초로 이렇게 방송 외에서는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함께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돌 밤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있었어요? 너무 있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알리 씨와 함께 불후의 명곡에서 선보였었던 곡인데요.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역시 불후의 명곡에서 했었던 곡인데 이 곡에는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굉장히 지금 제 말 알아듣고 계신 거죠? 네, 그날따라 굉장히 너무 기분이 업돼서 제가 무대에서 너무 신난 나머지 다 같이 뛰어! 이렇게 외치면서 제가 막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네, 혼자만 뛰었어요.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네, 바깥 무대에서 이 곡을 꼭 하는 이유가 그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좀 크거든요. 혹시 네, 제가 점점 지금 자신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다 같이 뛰어를 외치면 이 자세 그대로 갑자기 뛰어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가능해요? 네! 지금 다 같이 뛰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자, 다 같이 박수! 사람이 울고 산세를 지지하는데 내 눈도 시들을 향고 어둠만이 지쳐가네. 저 멀리에 들터 소리 이상이 들려오는데 언제는 꽃이 변해
굉장히 힘이 드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곡을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곡은 개인적으로 너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이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호텔 식당에서 어떤 외국분이 어떤 명함에다가 어떤 노란 리본을 달아서 주셨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네, 그런 마음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 때 진심으로 저희를 그리워하고 기억해주고 걱정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두 함께 비상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곡 비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해서 되돌아가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날 보고
미라클 정동하. 야. 아, 나갔을 때 너무 급하게 나가신 거 같아. 네. 아유.